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 크루 대표 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오지 이민 법률의 박신아 검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지금 많은 지금 이 하스피탈리티 분야에 혹은 이민 분야에 떠도는 소문, 아직 확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숏텀 직업군이 영주권이 가능할 것이다. 예, 이민청에서 아마 7월 전에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네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2023년 이제 12월 경에 TSS 비자 소지자로 일하고 있으면 2년 뒤에 ENS라는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직업군은 롱텀이든 숏텀이든 상관하지 않고서 그냥 TSS 비자로 같은 고용주한테 2년 동안 일하면 2년 뒤에 같은 고용주에게 ENS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라고 그 다음에 시행할 것이다 이번 연도 말에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에요. 결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어요. 이번 12월 달에 발표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발표가 났다고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해야 될 게 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과연 이 발표가 되면 이게 내한테 포함이 될 것인가, 혹은 포함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예. 일단은 우선 저 오늘의 얘기를 해볼 거는 호텔 경영이에요. 자, 요리 분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리 전문 유학원이잖아요. 이 유학원에서 저희가 사실은 호텔 경영도 저희가 집중을 했었고, 사실 호텔 경영학과를 공부하다가 요리를 정말 많이 넘어오세요.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지금 요식업에서 이제 호텔 경영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영주권이 안 되는 거야. 맞죠? 영주권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호텔 경영하시면서도 요리를 배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라고 해서 요리 쪽으로 많이 건너오시는데, 이제 만약에 12월 달에 숏텀 직업군이 발표가 돼서 이 호텔 경영 쪽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자,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회가 생기고 어떤 직업적인 기회가 생기느냐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만약에 숏텀 직업군이 호텔 경영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영주권까지 바라볼 수도 있다. 혹은 영주권이 만약에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TSS 비자까지 해서 이 분야에서 학교 포함 7년 정도, 적어도 7년 정도는 호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개념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호텔 경영 쪽으로 많이 상담을 오시면 결국엔 호텔 경영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리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호텔 경영 아예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제 조금은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본인이 요런 쪽 F&B 쪽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FOH 쪽이에요. 프론트 오브 하우스 쪽인데 요런 쪽으로 좀 꿈을 가지셔도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제 호텔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군들이 기존에는 영주권이 되는 직업군은 솔직히 말해서 아주 높은 매니저 직업군이나 네네네. 아니면 키친에서 셰프 직업군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12월 달서부터 숏텀 직업군도 만약에 ENS로 가는 것이 확정된다면 네. 호텔에서 지명할 수 있는 숏텀 직업군이 되게 많아요. 한 예로 커스터머 서비스 매니저, 그 다음에 어코모데이션 앤 하스피탈리티 매니저, 그 다음에 호텔 모텔 매니저,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어요. 다 이러한 직업군들은 지금까지 숏텀에 있었기 때문에 아 나는 영주권이 안 돼. 네. 그래서 호텔 경영학과 나오면 그냥 졸업생 임시 비자 지원하고 아 영주권이 안 되네. 그러니까 아 요리로 또 전향할 수밖에 없어. 이러신 분들이 아마 좀 많았던 걸로 봐요. 근데 지금 그러실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이 숏텀의 호텔 관련 직업군들이 ENS라는 영주권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졸업생 임시 비자 때 자기가 지명하는 그 숏텀 포지션으로 일을 하시고 경력을 쌓은 다음에 TSS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TSS 비자로 2년 경력을 쌓으신 후에 ENS 비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직업군의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네네. 그 호텔이라고 꼭 호텔 매니저만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호텔 매니지먼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는 무조건 호텔을 가야 된다, 호텔에서만 직업을 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호텔 매니지먼트가 사실은 그 이제 그 타이틀만 호텔 매니지먼트지 사실은 요식업, 하스피탈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카페 뭐 규모가 있어야 되겠지만 레스토랑 뭐 케이터링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호텔은 사실은 몇 개 없어요.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2019년도 기준으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시드니의 뉴사우스웨스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 몇 개인가를 검색을 봤더니 16,835개였습니다. 이 파인다이닝이 16,835개라고 하면 여기서 다
취업이 가능하고 스폰서가 가능하고 영주권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레스토랑 매니저라는 직업군도 호텔 경영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지명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폭넓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내가 호텔 경영을 해서 어쨌거나 TSS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들어가려 그러면 슈퍼바이저 이상급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학교를 졸업하고 슈퍼바이저 이상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리 분야는 되게 간단하지만 호텔 경영은 보통 이제 3년 요리 학교입니다. 아니 3년 학교예요. 3년 바첼러 지금. 네, 바첼러. 비싸요. 그러면 졸업생 비자 몇 년 나오죠? 2년이요. 2년. 자, 그럼 5년이에요, 여러분들. 5년 동안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TSS 비자를 받으면 몇 년이죠? 2년을 또 더하시면 7년이 되겠죠? 자, 7년이에요, 여러분. 7년이 됐는데 슈퍼바이저가 못 됐다. 약간 조금 영어적인 능력이 별로 없으시거나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능력이 크진 않아도 연차별로 7년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슈퍼바이저, 팀 리더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호텔 경영 같은 경우는 언어적인 능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공부도 많이 하고 학비도 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그거를 좀 많이 갖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좀 똑똑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7년 정도면 충분하게 영주권이나 아니면 뭐 그 전에 TSS를 가는 것도 충분하다. 네, 충분하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영주권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영주권의 목표로 오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직업적인 거, 내가 FOA 쪽, F&B 쪽, 그다음 호텔 매니저 쪽 이쪽에서 이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 그다음에 연봉도 높은 나라, 직업적인 폭도 넓은 나라에서 적어도 여러분은 7년을 일할 수 있다고 하시면 뭐 한국을 돌아가던 맞아요. 다른 나라로 취업을 하던 여러분한테 베네핏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당연하죠. 여기 또 호주 호텔하고 또 인도네시아 또 어디지? 베트남. 아 그 다음에 가까운 여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호텔들끼리 또 연결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일한 경력 가지고 홍콩으로 건너가시는 분들, 싱가포르 맞아. 분들 싱가포르 많죠. 되게 많아요. 네. 왜냐면 자체 그 호텔 그룹 내에서 직장 이제 일을 하다가 내가 좀 뛰어나잖아요. 그럼 어퍼를 받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이제 지사인데 싱가포르에 위치한 호텔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듣는 케이스는 싱가포르하고 홍콩이에요. 네. 그래서 호텔은 젊은 사람들이 하긴 좋죠. 네. 그게 매력적이니까 호텔리어로 일하려고 하겠죠. 전 세계 호텔도 마찬가지지만 레스토랑 그룹 쪽에서도 예. 이 호텔리어 아니면 그 레스토랑 매니지먼트 그 F&B 쪽, FOA 쪽 이쪽은 성공하시려면요. 사실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전 세계도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그런 면에서 시작을 이런 좋은 이제 그 직업적인 그 폭넓은 선택권, 그 직업적인 프리즘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조금 넓은 곳에서 시작을 하시면 다른 나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경력적인 부분이나 언어적인 능력을 확실하게 채울 수 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호텔 학교가 학교를 다니면서 1년에서 거의 한 1년 반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실습 시간도 많이 줍니다. 네. 그 다음에 호텔 이제 학사과정 하시게 되면은 대다수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호텔에서 F&B 어텐던트로 직장을 구하시는데 맞아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네. 그 다음에 그 시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대다수가 누가 어떻게 슈퍼바이저를 시작합니까? 아무 경력도 없고 학력도 없는데 대다수는 우리 유학생들의 스텝을 보면 호텔에 들어가서 F&B로 일을 하면서 자기 커리어를 하나 둘씩 쌓아 나가서 어느 정도 팀 리더가 되면 그 다음에 듀티 매니저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호텔 학교의 좋은 점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직업을 연결해 줘요. 100% 연결해 줍니다. 어떤 뭐 더 호텔 스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게 있어요. 그 섬에 리조트에 자기 학교를 갖고 있고 리조트를 갖고 있어요. 아우 좋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자고 먹고 숙식 제공해 주고 또 그 다음날 일자리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학비를 얼마 안 내겠네요? 학비를 그 안에서 벌어서 다닙니다. 아유 좋아 좋아. 네, 이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취업 보장에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면서 경력도 쌓아 나오면 당연히 뭐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어느 학교? 내가 좀 가자. 더 호텔 스쿨이라고. 나는 하우스키퍼 해도 되는데. 네, 물론 이제 호텔 스쿨이 좀 비싼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조금 이제 요리 학교로 따지면 좀 이렇게 중간 정도의 학비를 갖고 있는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호텔리어 하면 다들 학비는 비싸다고 예상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더라고요.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호텔 쪽이 이제 어차피 예. 코로나 이후에 이 F&B 산업, 아 F&B를 한다. 그 요식 산업에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상황에 좀 요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굳이 영주권이 아니더라도, 영주권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본인은 7년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저는 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전에는 영주권에 이제 영주권에 진짜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예전에는 이 호텔 쪽이 영주권이 불가능했다. 근데 앞으로는 가능해질 거다 하니까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은 셰프로 추가적인 공부, 서포 뭐 이런 걸 하셔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겠죠. 네. 이민성이 발표한 대로 시행을 한다면 12월달서부터는 맞아요. 호텔 경영을 졸업했어도 영주권이 가능한 학과목이 네. 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블루마운틴 호텔학교, 그다음에 저기 뭐 ICMS, 뭐 그다음에 더 호텔 스쿨 많아요. 요리학교처럼. 그래서 뭐 선택의 폭도 여러분들 굉장히 넓다고 생각을 하니까 직업적인 생각, 직업적인 마인드. 나는 이 여기에서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이런 지금 뭐 GM까지 제너럴 매니저죠. 네. 요리사로 따지면 이제큐티브 셰프인데 그 호텔 경영 쪽은 이제 GM입니다. 제너럴 매니저까지 만약에 본인이 꿈을 꾸시고 있으시다면 호주가 이제 기회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법적인 또 이제 증거나 네, 증인이 또 필요하니까 법무사님을 모셨어요. 네. 네. 자, 여러분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 영상 아래에 보면 저 연락처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항상 늘 건강하시고 체력 관리하시고 열정 관리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라면서 또 법무사님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영상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